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9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아, 오늘 금요경마에서 성적이 좀 좋지를 못해가지고 함께 해주셨던 많은 팬 여러분들께 대단히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빨리 있고요. 구구절절 뭐 잘했니 잘못했느니 반성문 쓰는 것보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멋지게 한탕하면 다 용서가 되겠죠. 예, 아무튼 오늘 금요경마 부진한 성적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입니다. 네, 과천 이경주부터 출발해 갔고요. 과천 2489, 과천 2489, 제주 2경주,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8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제 금요경마에 아쉬웠던 거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따따블로 상한가 세방 연타로 타타타 조철의 주특기죠. 한방 지져보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듯이 인기 1위 팔리는 놈이 김용근 기수의 7번 마 터치나인이 인기 1위가 갈 것 같은데요. 이놈이 직전 경주 선행을 갈고 나가서 결국은 직선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 있고 이런 마필들이 흙을 맞으면 또 뒤로 밀려나죠. 거기에 얘는 발바꿈, 답보 변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린 마필이지만 그래도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게 우리한테는 좀 찬스로 다가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마 터치나이를 이길 놈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1번마 다운더존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1번 게이트로 딱 뽑아들고 있습니다. 다운더존 조건이 좋아졌죠. 2번마 올가림이 직전 경주에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자, 49조에서 김옥성이를 태워놨습니다. 죽으나 사나 선행 또 조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5번마 블랙킹 직전 경주 임다빈 기수가 초반에 조금 서둘렀던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마필몰이 부드럽게 해주는 몰로 기수가 올라간 5번마 블랙킹 있고요. 다음에 요 4번마 빈체로킹을 빼먹었는데 요거 백판입니다. 시종 후미 탐색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닥 청소만 하고 있는데 자, 요거 현장에서 제가 상태 한번 보고 필이 딱 꽂히면 요거 4번마 빈체로킹 요거 W마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백판인데요. 자,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이거 자, 김덕현 기수가 오랜만에 기승을 한 8번마 패밀리 캡틴 직전에 김하연 기수가 외곽 선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요. 김덕현 기수는 무조건 승부 의지가 만땅이죠. 오랜만에 공백 있다가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8번마 패밀리 캡틴 자, 요 마필까지 자, 나머지 마필들 요 마필들 중에서 인기 대가리 7번마 터치나인을 이길 놈이 한 놈이 분명히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첫 번째 승부처 뭐 터치나인이 들어와도 섭섭치 않은 배당으로 될 거고
토치나인이 부러지는 배당으로 중배당 완짱. 걸림은 장안간방 가겠죠.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사경주 갑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자, 오늘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포스트윈, 7번마 써니블레이드, 3번, 7번 써니블레이드와 포스트윈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되는 경주입니다. 요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었던 3번마 포스트원, 문성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 경주 조금 외곽에서 좀 서둘렀던 맛이 좀 있어요. 이놈은 좀 참고 타야지 되는데, 직전 경주에는 문성혁 기수답지 않게 좀 서둘렀던 맛이 있다. 3번마 포스트원. 자, 거기에 7번마 써니블레이드가 정정희 기수 갖고는 안 되겠다. 자, 이제 빅투아르 기수로 딱 바꿔놨습니다. 직직전 경주에 정정희 기수가 깔끔하게 선입전개로 대가리 치고 승군전에는 아예 안 팔렸죠. 승부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번에 최용건 마방에서 빅투아르 기수를 태워놨기 때문에 승부 의지는 만땅이다. 자, 과연 3번, 7번 두 마필이 배당판 액면대로 대끼리가 들어오겠느냐? 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 자, 3번, 7번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는 깝깝한 그런 경주고요. 자, 요번에 요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 놈. 완전히 뭐 배당판에 지금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요거 배당이 상당히 지금 통통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 팁을 드리면, 자, 3번마 포스트원, 7번마 써니블레이드 둘 중에 한놈 중에 조금 더 낮게 보는 마필은 문성혁 기수의 3번마 포스트원이다. 조철이 보는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3번마 포스트원에 한방 지져먹고요. 자, 그놈을 놓고 써니블레이드까지는 받쳐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나짜리 요번 경주 3번, 7번 대끼리 맞건 깰놈 하나,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한방 연타로, 이경주에 이어서 한방 연타로 한번 승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사경주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금요경마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빨리 잊어먹어야죠. 빨리 잊어먹고. 자, 조철이 오늘 토요경마에서 여러분들께 한 구라, 두 구라, 세 구라 분명히 때려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달러박스입니다. 오늘 과천 승부 경주가 대부분 다 달러박스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불안한 인기 1위죠. 7번마 하이하이죠. 7번마 하이하이. 아, 요거 넘버가 지금 잘못됐는데요, 마번이. 7번으로 고쳤습니다. 자, 7번마 하이와이, 하이하이.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선입력, 추입력이 끈끈한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에 혼합 3군으로 승군전에 들어왔습니다. 국산 4군이죠. 국산 4군. 자, 하이하이. 요번 경주 그래 봐야 승군전입니다. 자, 요놈이 꾸역꾸역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 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4군에서 3군 승군전인데 지금 3연속 대가리입니다. 3연속 대가리를 치고
4연승 행진을 바라보면서 자 인기 1위로 가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기존에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한끗발 두끗발 높은 애들과 붙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3연승을 거두고 승분전에 마이너스 3kg 감량까지는 있지만 자 이번 경주에 요놈을 깰 놈들 드글드글하죠. 먼저 3번만 마이티 윙이 있습니다. 김기배 기수가 직전 경주 꼴찌였어요. 꼴찌 인기 14위 어깨 힘 빼고 후미권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딸 뻔했습니다. 이 문학선을 직전 경주 우리가 한방 막건 때린 문학선을 하마터면 딸 뻔했습니다. 자, 3번만 마이티 윙.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긴 11번마 디스텔린지 초반에 약간 부딪히면서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몰아주는 김용근 기수가 올라간 디스텔린지. 자, 5kg 감량도 눈에 띄고요. 자, 선행 갈수 있는 5번마 발벤이죠.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 못 가고 부러졌습니다. 마필이 좀 끌려가지고 안토니오 기수하고 좀 싸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발베니. 거기에 외곽 마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9번마 최고레이스도 직전 경주 선입 전개로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자, 이놈도 승분전이라고 좀덜 팔리고요. 10번마 와일드리 로맨틱. 요놈도 마찬가지예요. 문세영 기수가 외곽 선입으로 널널하게 또 대가리 치고 승군했던 마필이고 자, 이 11번마 로게 제왕 역시도 직전에 2차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마는 끝걸음이 상당히 남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외곽에 9번, 10번, 11번 거기에 선행 갈수 있는 5번마 발베니 자, 이런 마필들 중에 우리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한 놈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7번마 하이하이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이하이는 와봐야 후착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천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지지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자,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2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자, 세개 승부처가 모조리 달러박스였고요. 자, 이번 마지막 9경주 승부처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요. 자,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 정도면 해결이 될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은 큰 배당은 아니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 빨갱이, 공산당들 싹 잡아 꺾고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으면 시원하게 상한간방 갈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 1번마 클린업 해피입니다. 1번마 클린업 해피. 뭐 이거 직전 경주 최저 배당이지만 우리가 한방 인정하자. 배당이 짭짤했습니다. 복승식 3.6배. 자, 이런 건 짭짤한 배당이죠. 대길이라도. 상대가 너무 셌어요. 장산 클리어. 빅투아르 기수가 열심히 탄진을 했습니다만은 멀로 기수가 타고도 대가리 쳤던 5번마 장산 클리어가 직전 경주 상대가 좀 셌다.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선행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선입 전개도 갈수 있는 자, 1번마 클린업 해피.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여러 두의 마필이 혼전입니다. 야, 2번마 스피더미
직전 경주에 덜컹덜컹대고 늦발하면서 아쉬웠던 마필이고, 4번 마 큐피드 미션이 선행 갔을 때하고 직전에 선행 갔을 때하고 선행 못 갔을 때하고 차이가 많죠. 자, 선행 승부수 한번 띄워볼 수 있는 신영철 기수가 올라간 큐피드 미션. 거기에 5번 마 레이디 켈리도 승군전이지만 다비드 기수의 야무진 치측발이 또 먹힐 수 있는 승군전이지만 5번 마 레이디 켈리 감량 2점까지. 자, 이 2군의 승군에서 어영부영하고 있는 6번 마 럭키 법전이 지금 안 가고 있죠. 이게 2군에서도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임기현이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거 뭐 정정이, 이연종이 다 의미 없는 기수들이죠. 자, 제대로 승부기수 올라간 6번 마 럭키 법전. 자, 거기에 8번 마 클린업 샤인도 직전 경주에 배당을 좀 터트릴 놈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선행을 넘어가려면 넘어가고 참고 가려면 참고 가야 되는데, 정정희 기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넘어가려 그러다 못 넘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용근으로 빠따 바꾸는 8번 마 클린업 샤인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11번 마 매니챔프. 선행 시원하게 나갔다가 부러졌습니다. 한타 부족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경주 거리가 1400에서 1200으로 줄었죠. 1200에 매니챔프는 무서운 마필입니다. 앞에 가면 한 바퀴 뺑돌수 있는 11번 마 매니챔프까지. 자, 요 중에서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만 정리를 하면, 자, 구경주 충분히 찍어먹기 승부가 될 수가 있겠다. 뭐 메인 승부라고 고배당만 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경주에 예측권 20장. 자, 빨갱이들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하는 과천 구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 오늘 제주 경마 두개 맞추고 하벨렐레 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 제주는 조철 스타일 다시 한번 주특기 제주 경마 시원하게 한 사리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승부처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 한라마 3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찍어먹기 승부 들어갑니다. 자, 1번 마 비상 선언입니다. 1번 마 비상 선언. 3월 17일 날 곽영남이가 능검을 봤는데, 지금 8번 마 대명사죠, 지금. 그때 당시에는 2번이었는데 요번 경기에 8번 달고 나옵니다. 8번 대명사가 이겼지만은 조철의 눈에는 1번 마 비상선언이 조금 더세 보인다. 나머지는 뭐 정우신이나 동서제왕 다 상위 등급 마필들이고요. 상위 등급하고 뛰면서도 시종일관 꾹 눌러잡고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 1번 게이트로 들어갔는데, 자, 이런 놈들이 1번 게이트에서 저는 선행까지도 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1번 마 비상선언.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몰라도 아마 1번 비상선언이 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능검시 워낙 숨겨놨기 때문에. 자, 1번 마 비상선언 놓고, 자, 요거 최저배당이 지금 9번 마 창출시대가 팔립니다. 창출시대.
실전을 뛰어본 마필로 연속 첨착 자착인데요. 외곽 선입, 뭐 나윤아 기수 아낄 이유도 없고, 뭐 1번 비상선언이 쏘고, 9번 창출시대. 자, 요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 이번 경기 요놈보다 노릴 한 놈, 깔끔하게 찍어 먹을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처인데요. 자, 2번마 누리호. 요거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는, 이성민 기수가 별로 갈 마음이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야무지게 또 곧비 틀어잡을 강수환이로 바뀌었고, 2번 게이트 들어간 2번마 누리호. 자, 거기에 3번마 날인 요정입니다. 3번마 날인 요정. 자, 요 우정한 마주님 거죠. 우정한 마주님 누군지 아시죠? 전현준이가 탔는데, 날인 요정을 제가, 우정한 마주님 건데, 한 번도 제가 추천드린 적이 없는데, 자, 요번에는 들이댈 구미를 만났습니다. 1번 비상전원 빼고는 선입전개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뒤로 가서 7번마 활기찬입니다. 직전에 시종 일간 진로가 막히면서 아쉬웠던 마필이고요. 8번마 대명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번마 비상선언하고 같이 뛰어서 비상선언보다 더 먼저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만큼 잠재력이 요놈도 있겠다. 자, 1번마 비상선언 놓고 9번마 창출시대가 아닌 아나짜리 한 놈. 깔끔하게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제주 이정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자, 1번마 비상선언 놓고 댓글이 팔리는 9번마 창출시대가 아닌 짭짤한 배당 마필로 완장으로 지져 먹기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제주 이정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3경주, 6경주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펼쳐지는 2세 이상 마필들의,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1번마 강한 능력이 대가리 팔립니다. 강한 능력. 홍건이가 직전 경주에 이빨 갖다 조졌습니다. 이빨 갖다 조졌는데, 요번 경주 이게 인기 대가리, 물론 1번 게이트에서, 시종일관 갖다 밀어붙이겠지만은, 자, 이놈은 뭐 선행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1번마 강한 능력을 이길 놈이 많습니다, 요번에. 5번마 대지열차. 요거 하나 빼고, 뭐, 기술은 이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고요. 자, 1번마 강한 능력을 이길 놈이 2번 볼트미인부터 10번 쌍용신화까지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자, 아무튼, 요번 경주 강한 능력 이길 놈, 조철이 눈가리에 딱 찍혀갖고 있는데, 강한 능력도 마번을 사겠지만은, 강한 능력이 부러지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제 생각에는 강한 능력이 부러질 확률이 50% 이상 봅니다. 무조건 요번 경주는 상한간방 가는 초식인데요. 조철이 보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1번, 2번, 1번, 2번이 대길이 갈것 같아요. 이 볼트미인. 볼트미인도 직전 경주에 이게 6착이었지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죠. 다 우르르 몰려 들어왔던 경주인데 직전에는 안개 때문에 취소가 됐었고.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다. 인기 1, 2두놈다 달라박스가 아니고요.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선입전개로 갖다 때리고 날라올 마필이 한 놈이 있는데 1번 강한 능력, 2번 볼트민 두 놈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숨어있는 능력만 한 놈을 뽑아놨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달러박스 승부 들어갑니다. 자, 요거 1번마 강한 능력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장학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현장에서 이거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아니면 쌍복 삼복 삼쌍까지 깔끔하게 단통으로 돌돌마리로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대가리가 서 있고 후착에 한 방짜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욕심을 한번 내서 쌍복 삼복 시원하게 한 방 시열이 조져보겠습니다. 자 1번마 오라태풍 대가리입니다. 오라태풍 뭐 승분전 맞이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부담 중량도 51kg고요. 자 이거 1번마 오라태풍은 대가리입니다.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뭐 얘는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을 가도 되고 하위군 때 벌써 마주협회장까지 내보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4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상당히 셌고요. 자, 역시나 이 오라 시리즈는 문현진이가 타야죠. 오라 시리즈는 문현진이가 제격입니다. 자, 문현진이가 탔을 때는 선입전개, 추입전개, 그렇죠? 자, 직전경주 한영민이가 탔을 때 선행전개. 얘는 전천후라는 얘기입니다. 전천후의 기승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오라태풍을 놓고 싹 안 팔리는 놈 없습니다. 2번 천년유원부터 10번 명가의 힘까지 안 팔리는 놈 없이 싹 팔립니다. 요런 경주 조철의 주특기라 그랬죠. 빨갱이들 싹 꺾고 1번마 오라태풍을 놓고요. 자 쌍, 복, 삼복, 삼쌍까지 자 3박 4일 뛰어도 두 놈 땡땡 굳었다. 예측권 20장 메인 단통으로 한방 조질 테니까요. 돈질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제주 6경주에 한번 푹 담가볼 만합니다. 그렇다고 배당 뭐 1.5배, 2.5배 이런 배당 아닙니다. 쫙 팔리기 때문에 대끼리도 아마 선호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요번에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쌍복, 삼복, 삼쌍까지 두 놈 땡땡 지져먹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지금까지 준비한 경주들이었는데요. 과천 2489 제주 236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과천 2489 제주 2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8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다 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4월 9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